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요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줄 프로젝트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오늘은 둘루스 지역 미대 입시생과 아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나나트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나나트 미술학원의 이관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참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3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수업을 안 했어요. 4월 초부터는 입시생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빨리 구축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상황이 좀 더 진정될 때까지는 네. 일단 온라인 강의로 전체 수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6월 1일부터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가장 큰 그 중심을 두는 것은 안전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네. 선생님의 안전, 또 저의 안전. 그렇죠. 이 안전을 생각하는 거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서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좀 짧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뭐 그것을 또 지루하지 않게 또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장점들이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장점이 있어요. 쌉니다, 가격이. 입시생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가격.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가격들을 다 낮췄어요. 첫 번째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측면으로 직장 문제, 또 비즈니스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수강력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 장점 더 있죠. 저희 학원 합정률 짱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정보의 전달도 그렇지. 있지만 또 선생님과의 어떤 교류, 교감, 또 같이 있으면서 느껴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장점이 많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제거가 되고 네.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니고 온라인 수업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아주 질렸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고 싶어해요.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이걸 미술을 해라 하는데 학생들이 또 어떤 학생들 아 나는 온라인 수업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 지쳐 있다. 일단 저희 수강 과목은요 네. 크게는 저희가 이제 입시학원이기 때문에 입시반 그 포트폴리오 반이라고 그래요. 포트폴리오 반과 하나는 이제 하비 클래스 취미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반을 세분화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강 등록 시에 이제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게 많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반이 많고 네. 또 하나는 소수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반에 4명 그다음에 입시반 시니어들은 개인 지도합니다. 제가 아, 그래요? 직접 그래서 1대1입니다. 아까 1시간, 50분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50분 수업을 저와 1대1 개인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분화되고 소수 인원 정원으로 수업이 운영된다. 네. 수강료 결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첫 번째, 젤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젤리, 벤모 네. 이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페이퍼.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올드한 방법인데요. 어쨌든 이 페이팔도 나 페이팔 계정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정 없어도 됩니다. 네. 데비카드하고 크레딧 카드로 그냥 결정하실 수 있고요. 네.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이메일로 청구드리면 그냥 결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나는 어렵다. 네. 또는 아 그런 것보다도 선생님하고 직접 이야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네, 지금 이 상황으로 학생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보니까 편안할 것 같아요. 그 화면을 통해서 뭐 직접 대면이랑 다른 게 없는데요? 네,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칠판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나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길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도를 스케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이제 과제를 제출했어 이렇게 과제를 제출했으면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야 여기는 이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가 더 드물은 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좀 더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수업에 있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를 볼 수 있죠.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지금 이 상황, 여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는 이 상황으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대 카메라를 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페인팅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물감을 섞는 거, 하나는 또 물감을 칠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